답보 상태에 빠진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 광주시가 무안 군민을 설득하는 홍보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안 주민들의 반대 여론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광주시의 현행 홍보 방식만으론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유철웅 기자입니다. 고광환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공무원들이 군공항 이전 설득을 위해 이번에는 무안군 망운면을 찾아왔습니다. 망운면은 군공항을 이전할 경우 소음도 85 이상 지역이 5.8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운남면에 이어 두 번째로 소음 피해 면적이 넓은 곳입니다. 고 부시장 등은 강기정 시장이 쓴 약속의 편지와 소음 대책 책자를 돌리며 군공항 이전에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소음 피해 자기가 대책 좀 만들고 그래서 절대 안 돼요. 군공항을 오면 소음 대책 설명과 주민 설득을 명분으로 무안군을 돌고 있는 광주시의 일방적인 홍보 방식에도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국제공항하고 통합하는 데 좀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 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왔습니다. 막연하게 그 여론 호도하고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이거 지금 그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유인물만 돌리는데 그치고 주민들을 설득할 대화다운 대화를 하지 못한 채 1시간여 만에 끝난 광주시의 현장 홍보전. 광주시는 앞으로도 무안군 읍면을 돌며 주민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이런 방식의 홍보전으로 무안 주민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